야, SPG가 오늘 또 상승 쭉 가다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다시 좀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가 감회수 구간이에요. 지금 보면은 세력들도 이제 슬 빠져나가려는 이제 눈치를 주고 있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세력들 빠져나가려고 하죠. 기관들도 이제 슬 매도 물량을 주지 않을까. 아까 이게 좀 많았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SPG를 사려고 해도 보세요, 이 기업이 뭔지는 알고 사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자, 현재 얘들이 시가총액이 9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우선 얘들은 이제 모터 제조업체예요, 모터 제조업체. 모터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또 가전기기도 하고 산업 자동화, 뭐 거의 뭐 로봇 때문에 올라간 거죠, 얘들 같은 경우도. 뭐 다관절 로봇,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현재 확대가 되는 상황에다가 테마까지 타다 보니까 이 SPG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또 감속기는 국산화 따르고. 그러니까 확실히 테마주처럼 우리가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갈 때, 아, 로봇 테마다만 가면은 어제 뭐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가? 맞죠? 이 전날 바로 뭐 올랐어? 레인보우 뭐 뛰고 막 뛰었잖아요, 막 로봇 대장주들이. 그럼 다음 타자로 넘어가야죠, 이제. 부품, 뭐 감속기, 모터 이런 것도 얘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밤 주식 TV에 매번 여러분께 컨텐츠 올려드리죠. 알밤 주식 TV에. 뭐 올려드려요? 이제 급등 예정 종목 제가 소개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월요일날 찍었던 영상도 지금 이틀 만에 상한가 나오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다 나와요. 대동기어 상한가 나왔는데 보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틀 전에 대동기어 추천드리라고, 대동금속도 마찬가지고 사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올린 컨텐츠 항상 주목해 주시고, 채널도 알밤주식TV는 꼭 구독해 놓으시기를 바랄게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을 살 때는 이 종목이 최소 뭐 하는 애들이고 얘들의 실적이 기본적으로 얼마 되는지 보고 가셔라. 얘들 같은 경우 그래도 매출액도 잘 내요. 매출액이 이번 연도 한 4,500억 정도 나올 예정이고, 영업이익이 한 300억 조금 안 나올 예정이야. 한 300억 비슷하게. 그러면은 이제 PER로 밸류로 봤을 때도 괜찮은 지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한번더 신고가를 갱신하러 갈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현재 로봇 대장주들이 뭐냐면은 얘들 실적이 다안 나와요. 결국 회사는 주주에게 돈을 얼마나 가져다 줄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평균 주가가 정해지는데, 테마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호재를 미리 땡겨서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는 차트가 반대로 떨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막 테마해서 올랐는데 갑자기 이틀 뒤에 갑자기 엄청난 크게 호재 나오죠? 생각보다 얘랑 비슷한 호재가. 근데 차트가 떨어져요. 이해 안 가신 분 많을 거예요. 얘 앞에 것까지 싹다 선반영 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린 폭이 큽니다, 실제 반영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치 나오면 떨어지는 확률이, 떨어진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올라가서 잡지 마시고, 올라가기 전에 좀 제발 잡으시면 안 되냐. 또 다들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럼 나는 그 지점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시점은 생각보다 금방 찾고 간단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러한 좀 차트 보는 방법이나 종목 고르는 방법을 제가 소통방에 다들 올려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오셔서 소통방을 좀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냐, 이거 잠시 제가 보여주고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쁨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도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차트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 급등 직전 차트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냐? 자, 보세요. 단기 이평선 들어보셨죠? 장기 단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단기가 5일선, 11선, 21선이죠. 장기가 61선, 121선, 241선이에요. 근데 이건 잘안 보죠. 저도 안 봅니다. 241선. 121선은 안 봐요, 진짜. 저는 이걸 위주로 봅니다. 자, 이게 차트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일자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세 개가 동시에. 이때가 급등, 빠르면 이틀 전에 나오고 이런 신호가 늦으면 1주에서 2주 전에 나와요. 이럴 때 미리 사놓으면은 웬만큼은 그 테마가 살아있으면 그냥 급등 나오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요때예요, 요때. 요때. 딱 요때예요, 여러분. 요때. 딱 거의 뭐 골치점이죠, 진짜. 요때 사신 분들은 진짜 제대로 수익 버신 거죠, 여러분들. 기본 30% 이상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 생각보다 주식이 볼게 많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주식을 하냐고. 근데 항상 핑계가 있어요. 나 나이가 많아요. 맞잖아요. 아, 좀 바빠요. 바쁜데 주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면 되지. 기본적으로 딴거 주식으로 돈 벌려면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벌수 있으면 세상에 누가 주식하네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보다 잃었다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옛날 코로나 때 불장 만났을 때 너도 나도 주식했었죠. 그때는 뭘 사도 오를 때예요. 그때는 뭐 분석이 필요 없죠. 근데 이런 하락장 맞고 제도 박살나고 이런 경험 해보고 나니까 주식이 만만치 않은 걸 느끼실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회원분 중에 나이가 70대이신 분도 있어요. 이분도 제가 딱 한마디 있어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셔서 아침 신문 한 달에 이거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신문 보셔라 아침에 30분만 딱. 그냥 눈을 할게라. 눈 겉핥기라도 눈으로. 이거 하시는 분이 정말로 잘 보고 계셔. 주식을 진짜. 제 정말 고맙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식을 좀 적어도 잃진 않고 조금씩 돈을 계속 벌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말씀을 많이 해드리니까 다들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와 계시고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쁨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신화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SPG를 그럼 우리가 이제 파실 분들 혹은 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냥 던지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뭐 마이너스 5%씩 막 비중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답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떨어진 차트면은 오름 다행이지만은 본전 매면 나와야지라는 생각에 만약에 차트가 여기까지 갔다 이러면 개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SPG를 한번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한 35,000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지지 잡고 추격 매수 자금 들어올 때한 5% 10% 먹고 나올 수 있는 지점 나올 거고, 혹은 진짜로 SPG로 할 거면은 28,000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마 얘 같은 경우가 테마가 쉽게 꺼지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생각보다 실적도 잘 내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의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 새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결국 안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 박스권 안쪽으로. 또 이걸 또 횡보하다가 다음 로봇 테마 돌때 다시 한번 더뻥 튀던가, 로봇 테마 계속 안 돌아오면은 차트 계속 내려갈 거고. 맞죠?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항상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올라갈 때 이제 요 단기평선이 정배열 됐을 때는 웬만하면 전 던진 거 추천드려요. 거의 끝물이라고 본 거예요. 다들 뭐 이평선이 정배열 됐다 이러면 올라간다 말하는데, 정배열되는 순간이 거의 고점이에요. 정배열되는 순간 이게 이평선이 최대한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정배열 보세요. 정배열이 여기서부터 했어요. 자, 여기가 정배열 여기죠? 정배열 시작점이 자 요쯤이네 요쯤. 아무튼 요쯤인데 결국 떨어져요. 또 여기서 보세요. 정배열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정배열 다시 2평선 정배열 되는 순간이 여기에요. 또 떨어지면 여러분들 눌림목 양상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마이너스 먼저 먹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이런 것도 항상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급등 나왔을 때는 좀 운대가 잘 맞아야 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이런 구간이 단두번 나왔습니다. 이 오랫동안 3년이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1000일이 넘어요. 고작 요거 때문에 확률 낮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는 불나방이죠. 여러분도 항상 주식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러한 주식을 좀 잘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와 계신 거 추천드리고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